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제이홉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해외 매체와 심층 인터뷰를 한 가운데 제이홉의 답변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음악 전문 매거진 롤링스톤 인디아는 지난 9일 방탄소년단과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고 글로벌 슈퍼그룹의 음악 철학과 새 앨범 비에 영감을 준 경험, 끊임없이 진화하는 성공의 정의 등에 대한 솔직한 답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기사 공개 이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 중에 하나는 제이홉의 대답이었었는데요. 기자는 제이홉에게 방탄소년단이 노래를 통해 성공을 표현하는 방식이 계속 바뀌고 있다, 성공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라고 물었는데요. 이에 제이홉은 어렸을 때는 데뷔 자체가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그 성공을 얻고 보니 오히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되었다, 배움이라는 여정의 첫 시작이었다, 아직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성공에 대해 말하기는 민망하다 라고 겸손했습니다. 또한 사람들마다 성공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다르다, 나는 내가 정한 나름의 성공 기준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위안이 된다, 이게 내가 성공을 바라보는 방법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아, 진짜 엄청난 인터뷰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팬들은 성공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성공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낄 텐데 대단하다, 멋지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롤링스톤 인디아는 제이홉이 2018년에 발표한 솔로 믹스테이프 홉 월드의 수록곡들에 대한 질문도 던졌는데요. 먼저 에어플레인에 대해 꿈꿔왔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만든 노래라고 했는데 지금도 믿기지 않는 순간이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제이홉은 그저 즐거워서 시작한 노래와 춤인데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특히 빌보드 핫 101위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블루사이드에 대해서는 서정적이고 사색적인 면이 드러난 곡이다,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시도해보고 싶은 것이 있나, 예술적인 면에서 아직 풀어내지 못한 어두운 면도 있는가 라고 질문했는데요. 제이홉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그것을 음악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새로운 장르를 계속 도전해보고 싶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달라 라고 답했습니다. 제이홉은 방탄소년단이 2020년 막바지에 새 앨범을 발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2020년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못했다, 그렇지만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모두 거치면서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배웠다, 이번 앨범으로 위안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전했습니다. 롤링스톤 인디아는 방탄소년단의 음악이 전 세계에 공감을 얻고 있는 비결에 대해서 지구촌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겪어봤을 만한 일들이 담겨있다, 사람들은 7명의 한국 청년들 노래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역시 제이홉의 인터뷰 정말 남다릅니다. 이 제이홉의 인터뷰에 수많은 팬들은 감동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제이홉이 공식 화보 촬영 의상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지난 10일 공식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즌 그리팅 2021의 프리뷰 컷과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7명의 멤버들은 레트로 스타일 의상을 착용하고 각자의 개성을 드러냈습니다. 제이홉은 일곡동 바운스라는 이름으로 뛰어난 댄스 실력을 뽐냈는데요. 일곡동은 제이홉이 태어난 고향 광주의 동네입니다. 90년대 힙합 분위기를 완벽하게 소화해 팬들에게 환호를 받았는데요. 특히 시선을 끈 것은 다름 아닌 티셔츠였습니다. 판매 수익금의 기부로 이어지는 국산 의류 브랜드인 프리볼트의 제품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프리볼트는 수익금을 전세계 소외계층 어린이와 장애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이홉이 착용한 티셔츠는 특별한 수익금 전액이 필리핀 부루 아동을 위해 기부가 되고 있습니다. 공식 화보 컨텐츠에 기부 티셔츠를 착용한 것을 두고 전세계 팬들의 극찬과 공감의 메시지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제이홉이 착한 소비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9년 11월 30일 방탄소년단 팬 커뮤니티인 위버스에 몽키비즈의 유리구슬 공예 작품 두 점을 공개했었는데요. 같은 해 10월 25일 제이홉은 방탄소년단 공식 SNS를 통해 Love Your W라고 쓰여진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티셔츠는 패션 매거진 W 코리아가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을 위해 제작한 작품이었는데요. 제이홉은 직접 기부를 실천해온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지난 8월 18일 각종 사회 문제로 피해를 받는 취약계층, 그 중에서도 코로나19로 형편이 더 나빠진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1억 원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고액기부자 모임 그린 노브클럽 회원인 제이홉은 지금까지 무려 4억 5천만원을 기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이홉이 라이프 고즈온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13일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RM, 슈가, 제이홉은 20일 오후 2시에 발매되는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B의 타이틀곡인 Life Goes On 곡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RM과 슈가, 제이홉 이외에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수석 프로듀서인 피독, 해외 싱어송라이터인 루스, 크리스 제임스, 프로듀서 안토니나 아마토가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방탄소년단 모든 멤버들은 음악 작업에 그치지 않고 컨셉 고안, 앨범 구성, 시각 디자인, 뮤직비디오에 이르기까지 새 앨범 제작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제이홉이 참여한 곡들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낼지 기대감을 자아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제이홉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